한국은행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기준금리가 1.5%로 6개월 연속의 상승세가 진행이 됐는데요. 동결이 됐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들으러 가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세는 견조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주요 국별로 살펴보게 되면 먼저 미국은 소비가 호조를 보이면서 2, 4분기 성장률이 연율로 4%를 넘어섰고 유로 지역은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그리고 일본은 투자 회복에 힘입어서 완만한 성장 흐름을 유지하였습니다. 신흥국에서는 중국이 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6%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이어갔으며 아세안 국가들도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달러화 강세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일부 취약 신흥국에서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었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는 설비와 건설 투자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경제는 지난 7월의 그 전망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가격의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나 서비스 요금과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1%대 중반의 오름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라든가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포함한 정부 정책의 영향 등으로 7월에는 1.0%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유가와 환율 상승의 영향 그리고 기저 효과가 나타나면서 연말경에는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복지 강화 정책이 꾸준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전망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기시장 금리가 일부 신흥국의 금융 불안, 국내 고용 부진 등으로 상당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다가 8월 하순 이후에는 다시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주로 글로벌 달러와 같이 움직임에 영향받아 등락하였는데 그 변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가계 대출은 증가 규모가 다소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가계 소득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그 증가세가 높다 했습니다. 한편 주택가격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어서 이 또한 금융안정 차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글로벌 무역 분쟁 그리고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신흥국 금융 불안 등 향후 성장 경로상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아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향후의 성장,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 재반 여건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기준금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경로상에는
미중 무역 분쟁과 고용 부진 등 하방 리스크 요인과